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숙박 할인권을 배포합니다. 문체부는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 연휴 숙박 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 가는 달을 맞아 27일부터 숙박 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을 통해 국민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